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내추럴 짐 맞죠? 맞습니다. 제가 운동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예. 왔는데 예. PT 좀 상담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PT요? 앉아보세요. 아, 예. 일단 앉아요? 예. 아, 운동 해보셨어요? 아, 뭐 저 운동 좋아합니다. 예. 아, 운동 좋아하고 시합도 좀 네. 시합을요? 시합도 좀 찍으세요. 네. 네. 일전을 1등도 좀 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 피지크가 혹시 아시나요? 아. 피지크 시합을 뛰는데, 아, 요즘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자꾸 하체 뼈다무른다고. 그래가지고 하체 좀 배우고 싶어서. 아, 하체를. 네. 그리고 피지크는 이게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고 네. 피지크는 전통 그 보디빌딩을 하는 게 네. 여러 가지로 좋아요. 아, 오늘 아 요즘에 핫하더라고요, 요즘 얘기가. 아, 그래요? 네. 아, 뭐 선수들 보니까 성적도 좀 좋은 것 같고 네. 이제 미네랄이 좀 부족하긴 한데 미네랄이요? 좀 안만 보려고 왔거든요? 성원님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부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네. 제가 이제 운동 전에 조금 서로 네. 약속을 항상 했으면 좋겠는데. 아, 무슨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네. 약간 연기를 하면서 네. 깔리는 척 하면서 내려놓는 애들이 많아요. 아. 그럼 가식적인 연기. 왜 그런 눈을 쳐다봐요? 지금 피지컬하는 분이 강해. 왜 그런 눈을 쳐다봐요? 아, 등록하고 싶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기술을 떠나서 지금 와 하려는 태도 의지 멘탈이 상당히 안 좋아. 아, 진짜. 왜냐면 내가 시켜보면 하려는 의지가 있는 애들은 일단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저 밑에 지금 핏머신이 단다는 자체가 와. 중간에 포기를 한다는 자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와, 씨. 처음 느껴보는데 이런 거 이런 거 하려는 거. 누구나 어떤 바디빌더가 이 30년 경력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다. 와, 와, 씨, 몇 개 안 한 것 같은데. 개수는 많이 안 나. 개수는 15개 정도밖에 안 나. 총합하고. 이거 맞냐고 이거? 맞아요. 아, 죽겠는데. 아, 오늘 이거 영상 쓸 수 있나? 욕 들어가가지고. 빨리 들어. 올려. 하나, 둘. 나와. 천천히.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무수! 열과 무수! 배, 부합! 배, 계속 간다! 다섯, 여섯, 일곱! 위에 스탑! 여덟! 아, 100%! 아, 탄성 약하다. 가속! 밑에서 가속 개세게 쳐야 돼. 다시, 아, 개세게! 아홉, 그렇지! 아! 좋아, 내려가! 개세게! 아! 좋아, 가자, 가자! 아! 한 번에 낚아 쳐야 돼. 왜? 네. 간다! 아! 위에 정지! 네. 아! 다시, 차려라. 태도 중요하다. 더 올려. 천천히 내려. 가속. 아! 아! 가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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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내려. 두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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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 정지. 아! 야! 야! 야, 너 100도 맞지? 아! 와. 와, 씨. 아, 서피로라고 이게. 선필은 아니야, 진짜로. 이거 두 장 꽂아라. 아니, 근데, 정말. 제 느낀 건데, 어제 하체에서도 저분보다는 잘할 것 같아. 오늘 또 해도. 꼭꼭 좀 넓고, 살짝.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나 무릎을 잘 써야 돼. 천천히, 내 것도 천천히 맞고. 천천히. 고립에서 말하고. 천천히, 더 천천히. 이 지점에서 털어. 어! 오케이. 여기까지 손. 더 앉으면 안 돼, 더 앉으면 안 돼. 막 하지 마. 고립해 봐. 차분하게 해봐. 아, 앞에 봐. 아, 차분하게 간다. 조금 더 앉아야 돼. 고. 고, 조금 더 앉아야 돼. 밑구간에서 좀 강하게 쳐내. 밑구간에서 강하게. 조금 더 앉아봐. 아, 거기서! 그치. 주춤하면 안 돼. 밑에서 다섯 개. 아, 떠야 된다. 범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을 떠야 돼. 다섯 개야. 하나. 아. 둘. 아. 넷.
아! 네. 밑에서 가소! 일어나. 아! 하나 빼. 간지럽나. 앞에 봐. 열 개만으로 그만할 거야. 눈 떠. 무릎 봐. 들어가. 눈 속. 잠깐만. 눈 속. 아, 잠깐만. 출발. 열 개. 아. 오케이. 둘. 조금 더 앉아. 네. 앞에 봐. 네. 좀 더 앉아야 돼. 다섯. 속도가 느려. 여섯. 일곱. 좀 더 앉았다가. 아. 하나. 두 개. 아. 앉아. 아. 이러니까 이제 중량이 안 돼. 아, 죽이기 죽인다. 느낌을 죽인다, 진짜. 내가 앉으라는 구간에서 원래 현동님이 한 7, 8cm를 더 앉아. 그러면서 무릎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고립이 세면서 털려. 거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살짝 다시 잡아. 혼자 앉아. 생각보다 높이에서 해도 네. 잡혀서 이해하니까. 응. 무릎만 잘 사용하면 돼요. 발을 앞으로 뺐더라도. 그 스미스 스쿼트를 할 때 이 무릎의 컨트롤. 발목을 사용해서 무릎을 내보낼 거냐. 네. 너무 뺄 거냐. 그런 컨트롤이 중요해요. 아, 너무 뒤로 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러면? 뒤로 빼면 잘못된 경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바벨이 어쨌든 스미스더라도 몸이 중심점 안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근데 어쨌든 보면 엉덩이 먼저 빼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아 돈 내고 별만하다. 어? 안 그러고 왜 별? 아, 야 이거 껴라. 돈 내고 별만하다. 두 장 껴. 와, 예.